우리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숲과 나무들. 그 속에 숨은 이야기와 아름다움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경북 생명의 숲 고문 이재원 선생님과 함께 보석 같은 우리 숲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다면 삶은 더 충만해지겠죠? 느긋하게 걷고 싶은 그곳으로 떠나는 오늘의 숲여행은 기품 넘치는 고택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숲의 매력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느 때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숲만 우리가 봤었는데 네. 오늘은 아주 고색창연한 고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연일 대송면에 있는 남성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남성제? 예. 어떤 곳이에요? 이제 영일정씨가 있습니다. 네? 영일정씨의 시조를 이제 제실인데요. 여기는. 영일정씨라고 하면은 우리가 누구나 아는 폰 정몽주 선생님이 네. 이제 영일정씨시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시조에 17대 손이 된다고 그러시네요. 아무튼 이제 이곳이 이러한 어떤 제실이지만 오래된 건축물과 또 뒤로 이게 이제 숲길이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을 보시게 되는데 사실 여기는 남성제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남성, 이 성이 여성과 남성의 그런 성이 아니라 네. 남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일업성. 여기가 연일업성이 있던 곳입니다. 네, 연일을 지키던 성이 그렇죠. 있던 곳. 그렇죠. 그래서 남성제.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연일업성의 흔적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역사와 문화를 이 숲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와 숲길과 성벽까지. 그러니까 뭐 들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눈이 좀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남성제 옆길을 따라 올라가면 푸른 소나무들이 어서 오라 손짓하는 아늑한 숲길이 펼쳐지는데요. 그리 높지 않은 산이라서 가볍게 산책하기 아주 좋고요. 바람에 실려오는 소량기는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남성제 뒤쪽으로 높지 않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끼고 오니까 이렇게 멋진 둘레길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지금은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네네. 지금 오늘 솔 향수에도 좋고 그죠? 그러게요. 예, 아주 이게 어떤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제가 여기를 이제 그 남성 네. 그러니까 연일 업성의 다른 별칭이 되는데요. 네. 업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이게 걸어온 이 길이 그냥 여느 산길이 아니라 네. 업성을 이루고 있는 성벽을 위로 우리가 걸어온 거예요. 뭐 사실 예전에는 네. 어떤 평지에다가 이 어떤 성을 축조했던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을 하는 거죠. 특히 이곳은 삼면이 이렇게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네. 한 면은 이렇게 이제 육지랑 통행하고 있는데 그곳은 자연천이 흘러서 해자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물이 흘러서 그걸 보호하게 되는 건데 어떤 자연 해자가 있고 삼면이 이게 성벽을 이루고 있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성벽을 따라 우리가 걸어 올라온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걷다가 보면은요 눈앞에 바로 보인다기보다도 걷는 중간중간에 근처에 옛날 그 성벽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조선 초기까지 만들어졌던 그런 석성의 네?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뭐 오래됐다고 다 그렇지만 정말 완전히 이건 보물이죠. 그러게요. 네. 걷는 맛이 이렇게 있네요. 그렇습니다. 시야도 탁 트이고. 우리 지역에 있지만 우리는 잘 몰랐던 숨은 보물 같은 이야기. 이 소나무 숲길에 드문드문 남아있는 성벽의 흔적들이 근사한 시간 여행을 만들어주는데요. 숲길을 내려와 마을로 가면 또 특별한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남성제가 한적한 곳에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을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마을 앞에는 입구에는 이렇게 멋진 나무가 있네요. 그렇죠. 야. 이런 나무 하나가 있고 없고가 그 마을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데요. 이 남성제에 있는 이 오래된 나무는 약 250년 된 수령이랍니다. 250년 된? 네. 무슨 나무예요? 느티나무인데요. 느티나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티나무를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나무가 있음으로써 이 마을 사람들은
여기 와서 좀 휴식도 취했고 또 뭔가 애군을 막아서 하기를 또 빌기도 했을 거고요. 네. 뭐 조그만 당집도 좀 개량되어서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이 마을의 안녕을 빌어왔던 곳이죠. 이 나무가 마을 해관 앞에 있는데요. 네. 여느 다른 마을과 달리 이 마을 해관 뒤에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으세요. 마을 해관 뒤쪽으로 깜짝 놀랜다? 네, 그럼요.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어느 마을에나 있는 마을 회관. 하지만 이 마을 회관 뒤에는 엄청난 존재가 있다는데요. 짜잔! 그것은 바로 연일읍성의 흔적. 건물 뒤에 가려져 그 가치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게 참 안타깝네요. 마을 회관의 뒤쪽으로 돌아오니 돌무지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특별한 거라고요? 이곳이 제가 남성, 그러니까 연일읍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곳인지 바로 연일읍성의 흔적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연일읍성은 자료에 보면 고려 때 토성으로 초기에 만들어졌다가 고려 후기에 석성,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져서 조선 초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졌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돌이 그냥 놓칠 수 있겠지만 고려 후기 적어도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던 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성이 있는 곳이죠. 그렇다면 이 돌들은 수백 년을 넘어서 그냥 성벽의 흔적들인데 그렇죠. 마을의 골목길에 그대로 그냥 방치된 듯이 있는 느낌. 아, 이 부분은 조금 마을분들도 아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쉽죠. 특히 우리 앞서 소개드렸던 250년 된 느티나무와 이런 어떤 오래된 성벽들이 배경을 이룬다면 굉장히 어떤 고즈넉한 역사성이 있는 곳이죠. 그래요. 우리가 늘 숲을 만나다 보면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성재 숲길을 찾는다면 이곳도 한번 들러보세요. 남성재 숲길 지척에 있는 조박 저수지인데요. 최근 걷기 편한 데크길이 조성되면서 빅히트 예감이들은 포항의 신상 둘레길로 등극했습니다. 오늘 이곳은 걷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을길도 걷고 산길도 걷고 이번에는 저수지길, 요거 신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포항시에서 이 둘레길을 만들어서 이제 조성이 된 곳인데 조박 저수지 그리고 적개 못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못 자체도 19세기에 나온 고지도에도 이 못이 나올 만큼 굉장히 오래된 못입니다. 그 시절에 못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못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농사가 이루어졌고 농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많은 군량미가 되었던 그곳에 있는 읍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짐작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성과 함께 자연스럽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오늘 우리가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 많이 보고 배웠는데 더불어서 이곳은 맨발로 걸을 수 있게 잘 해놨더라고요. 맞아요. 건강까지 챙기면서 이 숲의 매력에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읍성이 들려주는 오래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상쾌한 소량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곳. 따스한 봄날 편한 신발 챙겨 신고 여러분도 숲길 여행 떠나보세요. (목소리) 때론 달콤하게 때론 구수하게 우리 동네 지역 작가들이 들려주는 찐 문화의 맛. 모두가 문화 미식가가 되는 그날까지 문화 맛집 탐방을 떠나봅니다. 탁 트인 바다가 반겨주는 포항 구룡포. 이곳엔 예술가들이 모인 문화 둥지가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도 바로 이곳에 작업의 터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별과 꿈과 희망을 그리는 서양화가 박혜강입니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박혜강 작가. 별과 달이 들려주는 미지의 세계를 사랑한다는데요. 그의 캔버스에는 밤하늘 무수한 별들처럼 많은 이야기가 반짝입니다. 저는 원래 서양화를 했기 때문에 서양화가 화라 그러면 수채화와 유화 그리고 뭐 소묘 여러 가지가 등등 있는데 최근에 유화를 많이 했었고요. 유화도 이제 별 그림을 주로 많이 그렸습니다. 별 관련된 거, 달에 관련된 거, 조금 기존의 작가들이 해왔던 것을 좀 벗어나서 제만의 어떤 표현하는 방식을 제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리고자
그런 소재를 많이 바꿔왔습니다. 무한한 우주의 세계처럼 실제 보이지 않는 초현실에 집중하는 박혜강 작가. 기존 서양화에서 많이 봐왔던 사실주의적 그림에서 벗어난 그의 그림은 오묘한 감성을 자아냅니다. 작가라 하면은 자기만의 어떤 소재를 가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주제도 있고, 다른 사람이 선택하지 않는 소재를 삼아야 되지 않나, 모티브를 그렇게 해서 찾아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좀 더 시야를 좀 넓게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지구의 대기권 밖에 있는 것을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달을 그렸고요. 그래서 달에서 좀 더 나가다 보니까 좀 더 우주로, 은하수로 이렇게 좀 그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상상의 폭을 점점 넓혀 나가게 됐습니다. 동해의 푸른 에너지가 넘실대는 구룡포. 박혜강 작가는 3년 전인 2018년에 이 바닷가로 터를 옮겼는데요. 여러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지원하는 아라예술촌이 그 계기가 됐습니다. 좀 더 영감을 좀 얻고자,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외곽지로 가면 뭔가가 좀 아이디어가 좀 새롭게 변하지 않을까 해서 그 중에 찾은 것이 아라예술촌이고 구룡포고, 이 구룡포의 어떤 해변과 그다음 이 활동적인 모습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현재 찾고 있습니다. 원래는 구룡포에 와서 제가 했던 거는 스케치를 주로 했습니다. 이쪽 풍경이, 풍광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탐색을 먼저 했고요. 탐색을 한 과정에서 이제 스케치 도구를 들고 나섰죠. 들판도 그려보고 배도 그려보고 다양한 지형들도 그려봄으로 해서 이쪽 풍경을 한번 눈에 한번 담아보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구상을 먼저 시작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그림을 채색을 들어간 거는 배그림이라든가 등대 그림을 주로 그림을 색깔 칼라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룡포의 다양한 모습을 탐색했다는 박혜강 작가. 화가의 시선이 안착한 곳은 배와 등대였습니다. 특히 캄캄한 밤,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어선들을 빛으로 안내하는 등대는 그에게 색다른 영감을 줬습니다. 저는 잘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작가는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새로움을 보여주려면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 기교라기 하긴 그렇고 기법들, 어떤 장치들, 표현의 장치들을 제 나름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어떤 평범한 소재에다가 결합시킨다거나, 예를 들면은 이제 등대가 있으면은 보통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그린다고 할 때 달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보진 않아요. 근데 그 달을 엄청 제가 크게 그렸거든요. 평소에 그 크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배치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성을 다르게 이끌어내는 거죠. 크기를 다르게 한다든가, 실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배치함으로써 감정이 일단은 그렇게 불러일으키도 만들어내는 거죠. 늘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도전과 변화를 시도하는 박혜강 작가. 한 영화에서 본 샌드아트는 그의 흥미를 강하게 자극했고, 호기심은 곧바로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샌드아트로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독도 강치 이야기를 풀어냈죠. 샌드아트는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포항 시립도서관, 포원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여러 가지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강치에 관련된 스토리를 많이 보게 됐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독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책을 읽음으로 해서 알게 됐고,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것을 한번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보자.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인데 샌드아트로 표현하면은 좀 더 실감 있게 스토리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샌드아트로 만들게 됐습니다. 새로운 작업에서 즐거움을 찾는 박혜강 작가. 요즘은 아주 재밌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가만의 예술 작품이 아니라 지역민들도 참여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안센의 꿈이라고 배의 형상을 가지고 외형적인 틀을 만들고 포항 주변에 있는 바닷가에 버려진 유목들, 그래서 그걸 수집을 해서 가공을 하고 그 가공된 유목 하나하나를 갖다 붙여서 채색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 미술인들이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포항이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배들이 포항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산업적인 그런 그 역할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배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형상을 만들었고요. 그 배 형상에다가 내용을 채울 때, 유목을 갖다 채울 때는 사람들의 희망과 꿈을 이 배에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양 도시인 포항의 상징과도 같은 배의 형상 안에 수많은 꿈과 희망을 채우게 될 작품 만선의 꿈. 완성된 작품은 3월 말쯤 동빈내항에 설치한다니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앞으로도 공공미술이라든가 주민들과 함께하는 사업들, 그리고 포항시가 행하는 어떤 프로젝트들, 도시를 아까 아름답게 가꾼다거나 어떤 의미에서도 스토리를 개발한다거나 포항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강점을 좀 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의 그림이 때론 큰 자극과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새로움을 멈추지 않는 박혜강 작가의 작품들이 많은 이들에게 그런 산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고수동굴과 도담산봉, 부인사, 만천의 스카이워크 등 수많은 관광자원들로 많은 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녹색 쉼표 단양입니다. 볼거리 많은 단양에 새로운 즐길거리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단양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단양 다누리센터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여러분, 저와 함께 별 보러 가지 않으실래요? 아, 대낮에 무슨 별이냐고요? 여러분, 이곳 녹색 쉼표 단양에 오시면요, 환한 대낮에 별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우주 여행까지, 또 다양한 물고기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러면 저와 함께 가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별과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곳, 단양 다누리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은 대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다누리센터 별별 스토리관이고요. 별별 스토리관은 우주와 별을 테마로 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 그렇다면 진짜 별을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들어가 볼까요? 네, 들어가 볼까요? 예. 자, 우와! 별별 스토리관 안으로 들어서자 숲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실록의 나무와 예쁜 꽃들, 그리고 새소리와 물소리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숲으로 순간 이동을 했네요. 단양 양방산 치유의 숲에서 힐링 여행을 시작해 아름다운 밤하늘을 수놓은 다양한 별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불꽃놀이와 구름 위를 걷는 기분도 즐겨봅니다. 다누리센터 별별 스토리관은 3월 2일자로 오픈을 했고요. 양반산 숲속에서 시작해서 단양 밤하늘과 별까지 한 번의 과정에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별별 스토리관은 3D 매핑 기술을 이용해 세 개의 벽면과 바닥에서 입체적으로 영상을 표현하는데요. 움직이는 화면과 실감나는 사운드 덕분에 시공간을 초월해 미지의 세계에 도착한 기분이 들게 한답니다. 와, 이거 마치 제가 꿈을 꾼 듯한. 재미있게 관람하셨나요? 예, 예. 3층에는 우주여행을 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실까요? 3층에 우주여행을 하는 곳이 또 있어요? 단양의 밤하늘 별을 만난 후 이번에는 우주여행입니다. 우주선 내부에서 밖을 바라보듯 화면을 보여주는데요. 부스별로 각각의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고장난 우주선 안으로 좀비까지 등장한답니다. 좀비다!
남자까지 움직이니 더욱 실감나네요. 좀비를 만난 후 들어선 곳은 이는 소행성이고요. 그네를 이용하고 루미나이트 존 등 다양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입니다. 이야, 사장님! 요거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실감나는 우주 여행을 마치고 트릭 아트를 이용한 재미있는 사진들도 찍은 후 이번에는 물고기를 만나러 가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이곳에 오면은요 정말 다양한 물고기들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어떤 곳인가요? 예, 여긴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이고요. 국내 최대 규모의 민물 어류 수족관입니다. 230종 2만 3천여 마리의 다양한 민물 생물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무려 2만 3천여 마리의 물고기를 만날 수 있는 국내 최대 민물고기 생태관. 국내는 물론 해외에 서식하는 다양한 민물 어종들을 이곳에서 만나볼 수 있답니다. 제 뒤에 쏘가리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쏘가리를 식당에서 봤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정말 처음 봐요. 단양의 대표어종이 바로 쏘가리입니다. 군어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한국 쏘가리를 비롯하여 중국 쏘가리, 일본 쏘가리들을 전시함으로써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이곳이 바로 늠름한 한국 쏘가리랍니다. 중국 쏘가리, 일본 쏘가리와 비교해보세요. 이곳에는 또한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 할 귀한 물고기들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멸종위기에 처한 어류를 전시를 하고 있어요. 총 9종의 전시 어류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저 묵남자류를 가장 많이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단양에 직접 서식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이죠. 묵남자류는 이제 색깔이 먹색깔이라서 묵남자류라고 지어졌고요. 지금 수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수묵화 느낌이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물고기 중 하나입니다. 국내 최대 민물고기 전시관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정말 다양한 물고기들을 만날 수 있답니다. 아마존에 사는 피라루크뿐 아니라 아메리카에 사는 민물고기들, 멕시코 장님 물고기 같은 희귀 물고기도 있네요. 우와, 여기는 터널입니다, 터널. 여러분, 이야, 여기 다 물고기예요. 이야. 우와, 마치 깊은 바닷속 한가운데 있는 듯한 느낌. 아니, 깊은 강물 속에 있는 느낌인데요. 크고 작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치는 모습, 정말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여기는 메인수조 안에 있는 터널 수조입니다. 이제 물고기를 아래에서 바라보면서 헤엄이 어떻게 치는지 볼 수가 있어요. 와, 메인수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크기가 얼마나 거죠? 예, 지금 다누리 아쿠아리움에 있는 메인수조는 높이 8m, 수량 650톤 정도 되는 대형 메인수조고요. 단양 8경 중에 하나인 성문을 배경으로 한 수조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철갑성어, 은어, 향어, 광둔치 등 이제 다양한 물고기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단양 8경을 이곳 아쿠아리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도담삼봉을 비롯해 상서남과 사해남 수조도 있답니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 또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요. 네, 주로 다른 아쿠아리움에서는 해양 물고기를 전시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민물 어종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모양도 다채롭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민물 어류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비록 이제 자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색깔이 자연의 색을 담고 단조로울 뿐이지 자세히 보면 이제 비늘도 예쁘고 반짝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국내 민물 어류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그 시 한 구절이 떠오르네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민물고기 너도 그렇다. 이곳 아쿠아리움이 더욱 특별한 이유, 그것은 바로 8마리 수달 가족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 진짜 신기해요. 아니, 이렇게 가까이에서 수달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다누리 아쿠아리움에서는 대표적인 민물 동물인 수달을 전시를 하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작은 발톱 수달이라고 불리는데 이름처럼 작은 발톱이 큰 특징인 친구들입니다. 작은 발톱 수달은 이곳 아쿠아리움에서 자연 번식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귀엽고 깜찍한 새끼 수달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무럭무럭 자랐답니다. 처음에는 두 마리로 시작했다가 19년도에 인공 자연 증식에 성공을 함으로써 총 6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총 8마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이제 야외 수조랑 온실이랑 합쳐진 수조는 단양 다누리 아쿠아리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미소가 번지는 정말 귀여운 수달 가족이죠. 아, 저는 오늘 이곳에 와서 대낮에 별도 보고 그리고 또 다양한 민물고기 봤죠. 거기에 진짜 보기 힘든 수달까지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누리 센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양하게 즐길 거리가 많으니까요.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 녹색 쉼표, 단양에서 즐기세요. 대한민국 녹색 쉼표, 단양입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많은 이곳에서 별별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민물고기를 만나고 아름다운 별과 우주 여행까지 단양에서 멋진 추억 하나 남겨보세요. 여수시 고소동 한적한 도로변에 작고 아담한 수제 간식 전문점이 있습니다. 입에는 달고 몸에는 안 좋은 먹거리가 아니라 맛과 영양, 건강까지 두루 챙긴 일품 간식을 만드는 이 공간의 주인을 소개합니다. 여수에서 지금 2년차 수제 간식 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하라고 합니다. 고소한 내음이 가득한 경하 씨의 간식 공방엔 비주얼부터 맛까지 사로잡는 간식들이 즐비합니다. 부지런히 만들어보는 오늘의 간식은 슬로우푸드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도라지 정과. 뭐 세척하고 불순물 제거하고 이런 작업만 기본이 8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과로 나오기까지는 정확하게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매일 같은 시간 동안 끓이고 식히고 또 건조하고 식히고 계속 같은 시간 12시간 주기로 반복을 해가지고 도라지의 쓴맛을 제거해 먹기 편하게 만든 도라지 정과는 호흡기에 좋은 도라지의 특성 덕분에 봄을 맞은 요즘 인기 만점인데요. 그녀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도라지 정과를 만듭니다. 건강을 잃어본 지난날의 경험을 통해 먹거리의 중요성을 간절하게 느꼈기 때문이죠. 서울 생활할 때도 아무래도 각박하고 힘들고 빨리빨리 해야 하다 보니까 항상 인스턴트 음식으로 때우기도 하고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일어나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병원을 가봤더니 갑상선이 너무 심하게 안 좋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지금은 갑상선을 다 제거해낸 상태라서 평생 호르몬제 약을 먹어야 해요. 서울에서 나고 자라 젊은 시절을 도시에서 보낸 경하 씨는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컴퓨터 강사로 일했습니다. 보람은 컸지만 바쁜 생활로 인해 몸은 늘 고단했는데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부모님이 계신 여수로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좀 몸이 막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상태여가지고 건강한 간식을 아이들한테 만들어주다가 조그만하게 그냥 용돈벌이 애들 간식 사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너무들 사랑해주셔가지고 지금 바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무작정 창업을 하고 보니 두려움이 컸지만 두 팔 걷고 인테리어를 도와주는 든든한 남편이 있었고 수십 수백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특색 있는 메뉴를 개발하는 끈기와 재주가 있었기에 경하 씨는 어렵지 않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요즘. 비대면 선물을 선호하는 흐름 덕분에 요즘은 전국으로 택배를 보내느라 바쁩니다. 간식 만드는 일부터 택배 발송까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1인 창업자이다 보니 경하 씨는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가게 문을 닫고 향하는 곳은 남해 바다에서 건져낸 품질 좋은 수산물이 즐비한 수산시장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멸치 보러 왔어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평소에 가져가던 좋은 네. 멸치 중 보여주세요. 이게 제일 작은 거죠 지금? 네, 제일 작은 거. 얘랑 조금 다르네요 크기가. 네, 여수 멸치 하면은 또 맛이 일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용해서 특별히 견과바를 여수 멸치 견과바라고 해서 시그니처 메뉴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좋죠. 항상 우리 또 동네를 찾아주셔서도 좋고 멸치 항상 또 제가 맛있고 좋은 것만 드리고
여수의 대표 특산물 멸치를 이용한 견과바. 저도 궁금한데요. 볶은 아몬드랑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호박 씨, 그리고 캐시넛, 현미, 햄프시드, 귀리, 검은깨 되게 많이 들어가집니다. 맛술 같은 거에다가 담가놨다가 오븐에다가 굽고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냥 넣으면은 얘가 짠맛이 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비린맛이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나면 비린맛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먹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 겪어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일부러 짠맛이랑 비린맛을 없애는 데 주력을 했어요. 몸에 좋은 재료들만 쏙쏙 골라넣고 설탕 대신 프락토올리고당을 사용해 볶아내는 멸치 견과바. 습도에 민감한 제품이다 보니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을 피해 만들어야 하는 까다로움도 있는데요. 이토록 어렵게 만드는 만큼 견과바에 대한 경아 씨의 자부심도 큽니다. 여수의 특산품을 활용한 아이디어에 정성을 듬뿍.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박경화표 멸치 견과바가 완성됐습니다. 잠시 숨고를 틈도 없이 또 무언가를 준비하느라 바쁜 경아 씨. 지금 오늘 오후에 아이들 쿠킹 클래스 수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쌀로 아이들이랑 같이 쿠키 만들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먹거리를 널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쌀 베이킹 수업도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쌀 쿠키 만들 건데요. 무슨 재료일까? 밀가루 이럴 줄 알았어. 밀가루 아니고 쌀가루. 같이 털어주세요. 같이 탈탈탈탈탈.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딸에게 줄 간식을 고민하다가 쌀 베이킹을 직접 배운 경아 씨는 아이들과의 쿠킹 클래스를 통해서 쌀로 만드는 건강한 쿠키의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감으로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에겐 반죽의 촉감이 신기하고 모양을 만드는 과정도 재밌는데요. 건강한 재료를 고르는 안목까지 키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경험이 또 있을까요? 맛있는 냄새 나죠? 네! 빨리 만들고 싶어요! 빨리 만들고 싶어요?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쿠키에 각자의 개성을 살려 장식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보살이 손으로 꾸며보는 나만의 쿠키. 직접 만들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 몸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에 대한 생각도 키워가겠죠? 맛있어요. 그냥 쌀로 만든 것도 맛있는데 이거 뭐 색질 이거 하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아프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일들을 일궈냈어도 아프면 안 되는데 그 건강을 하려면 건강한 음식들을 당연히 먹어야 되고 규칙적인 삶도 살아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건강한 음식을 제가 주로 먹고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도 많이들 그렇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건강 전도사 경아 씨에겐 더불어 이루고 싶은 큰 꿈이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그분들도 꿈을 더 이뤄나갈 수 있게 제가 수업도 같이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이 사회생활을 활성화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전하는 삶. 그 속에서 경아 씨는 여유롭고 행복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성취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경아 씨의 달콤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힘내서 힘내서. 안녕하세요. 500만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심리방역사 힘내서입니다. 봄이 찾아왔어요. 많은 분들이 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시설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서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힘내서.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서가 간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체육시설을 찾아 응원을 전해봅니다. 대전 지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피트니스 센터를 찾았습니다. 야, 제가 운동하는 것을 얼마 만에 오는 건가요?
야, 낯설다 낯설어. 기구들도 많이 있고요. 어머, 기구들도 지금 이제 거리두기 뛰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분이신가요? 혹시 관장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장님. 힘내소. 반갑소. 보셨네, 보셨어. 오랜 집콕 생활로 잃어버린 여러분의 근손실 우리가 책임져 드립니다. 야,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반갑소로 반겨주셔서. 혹시 힘내소를 알고 계신가요? 제가 봤습니다. 좋아하던 라면 가게가 있었는데 급해질 때가 진짜 우연치 않게 봐가지고. 코로나19 속에서도 당차게 문을 연 한일 부부의 특별한 라멘 가게인데요. 저 힘내소가 찾아가 응원을 전해드렸지요. 그럼 여기는 지금 체육시설인데 헬스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헬스장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1대1 관리 시스템으로 모든 수업이 다 담당 선생님과 1대1 하에 지도하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코치님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세상에나 알고 보면요, 이렇게 엄청난 스펙을 쌓으신 분들입니다. 각종 대회에서 수상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힘내서를 딱 봤을 때 아, 제일 필요한 건 어떤 건 같나요? 일단 이 근육이에요, 이거 전부 다. 봐요. 예, 맞습니다. 네. 딱딱합니다, 지금. 근육이 딱딱한데요. 일단은 전반적인 신장하고 일단 이런 체격, 골격이 일단 저희가 되게 우수한 것 같은데 그 힘내소의 그 배가 복부가 또 이제 많이 또 이게 염물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또 과하게 많이 드신 것 같아가지고 또 복부 비만은 또 성인병의 근원이니까 오늘 힘내소의 복부를 제가 또 관리해드리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봅니다. 아, 얘가 문제군요. 얘가. 맞습니다. 기운 가다듬고 바로 몸 좀 풀어볼까 했는데요. 관장님께서 아주 특별한 운동화를 건네주시더라고요. 네, 회원님들 처음 오시면은 전반적인 체형이라든지 밸런스적인 검사를 이 특별한 신발로 저희가 측정해 드립니다. 이제 운동도 과학이죠. 족저합 센서가 부착된 신발로 보행 패턴과 근육의 움직임을 분석합니다. 결과가 나왔나요? 자, 우리 힘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괜찮은 건가요, 선생님? 종합 등급이 저희가 5등급까지가 있는데요. 아, 갑자기 힘내서인데 등급 얘기하니까 왠지 도장을 찍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제가 오늘 찍어드릴 도장의 등급은 힘내서 2등급입니다. 그러면 2등급이 1등급이 제일 좋은 거고. 그렇지요. 오, 괜찮네.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 그래요? 전반적인 족저합 불의 센서가 고루고루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이 하얀색 이 가운데 COP 점이 좌우로 벗어나지 않고 가운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가운데에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힘내소가 네. 오른발로 외발 설 때 약간 지지 않는 다리가 골반 쪽으로 지금 바깥쪽으로 약간 무너져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발 외발 서기만 지금 점수가 조금 낮고요. 네. 나머지 제자리 서기나 뭐 스쿼트 동작에서는 평균적인 밸런스는 네. 매우 훌륭한 소입니다. 아, 그때 딴 생각을 했어, 이때. 아. 그랬나요? 네. 코로나19가 시작되며 많은 체육시설이 위기를 겪었는데요. 이곳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전문적인 코치와 회원 간의 1대1 수업을 위주로 진행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힘내소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시원한 방역과 함께 대한민국 체육시설 모두 힘내소! 일단 새해 1월은 그 회원님들 전반적인 이제 센터에 모집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출적인 부분에도 저희가 1월이 가장 저희가 사실 달콤한 달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원래 상담 전화도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상담 전화도 거의 한 80% 이상 감축된 상태입니다. 지금 힘내서가 여기 왔으니까 제가 뭐를 하면 좋을까요? 힘이 되드릴 거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또 때마침 네. 저희가 오늘 센터 네. 거울을 닦는 날이어가지고요. 때마침 이 거울을 또 그냥 닦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 오늘 저희 선생님들과 네. 운동 대결을 통해 가지고 진 팀이 네. 벌칙으로 거울을 닦는 게 어떨지 제 생각입니다. 당연히 제가 지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들하고 운동 대결을 하면? 또 힘내서는 또 좋은 염물을 먹고 또 건강한 근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만만히 생각하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힘내서 할 수 있다.
마치 올림픽 선수 입장 같죠? 본격 체육시설 거울 닦기 대결! 내기일 뿐인데 진지하시더라고요. 아, 걸어오시는 것부터가 느낌이 다르네요. 아, 이렇게 걸으셔. 어깨가 딱 벌어져서 그런가요? 항상 저희는 운동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 당당함이 생활에 배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선생님도 딱 서 있는 포즈 자체부터가 선수예요. 네. 선수로 활동하시는 거죠? 네, 지금 시합 준비하고 스포츠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모델로도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제 시합 종목이 스포츠 모델입니다. 스포츠 모델? 네. 그럼 그 자세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지금 공개되나요?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 오! 야, 이 빨래판 복근. 오! 그리고 이 가슴 근육. 야,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현업 선수이자 스포츠 모델로 활약하는 유병규 코치의 포즈 대 공개. 인정 또 인정입니다. 야, 근육이 대단하시네요. 자, 이 포즈가 제가 감동 깊었습니다. 연습하시는 포즈인가요? 네. 계속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저도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직 준비가 덜 됐네요. 참으셔야 됩니다. 아, 참으셔야 돼요. 이름하여 커플 정지 스쿼트. 두 사람이 양손을 잡고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지 않게 서로 의지해 버티는 건데요. 하체 근육뿐 아니라 코어 근육에도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자, 본격적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양팀 준비! 시작! 오. 아이, 좋습니다. 자, 엉덩이 잘, 우리 힘내서 엉덩이 잘 유지해 주시고요. 자, 양손이 놓치지 않게끔 자, 호흡 정리를 해 주십시오. 배와 허벅지에 힘을 딱 줘야 자세 유지가 가능한데요. 온몸이 부르르르 떨리더라고요. 자, 우리 트레이너 팀은 지금 굳건합니다. 흔들림이 없는데, 아우, 지금 우리 힘내서 팀은 자, 위기가 왔습니다. 2021년 소위의 해, 힘내서처럼 우직하게 버텨보려고 했는데요. 힘내서, 힘내서, 힘내서. 아유, 점점 위기가 오더라고요. 자, 1차, 1차 경고입니다. 1차 경고, 힘내서 1차 경고. 띠고, 아이고! 트레이너 팀, 힘내! 깨끗하게 거울을 닦아내면서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지쳐있던 체육시설 관계자분들의 마음도 새로워지길 바랬습니다. 제가 좀 약간 숨쉬기가 좀 마스크 쓰고 하려니까 그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심리적으로 기구 같은 걸 만지고 나면 빨리 손도 닦아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번엔 막간을 이용해서 기구 필라테스에 도전을 했는데요. 와, 쉽게 받다가 얼굴에 실핏줄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확진자는 이제 그만! 평소에 꾸준히 운동하자고요. 이런 동작들, 이런 운동은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방금 하셨던 거는 이제 뭐 척추 유연성에도 도움이 되고 네. 일단은 고관절 가동성에 굉장히 네,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이에요. 이런 것도 사람들이 해보면 참 좋겠네요. 도움이 되겠어요. 좋아요. 너무 네. 좋죠. 네. 혼자서는 의지가 부족해 꾸준히 운동하기 어려운 분들, 올겨울 나도 모르게 차란 뱃살을 빼고 싶으신 분들, 체육시설 사장님들도 현장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운동하며 건강하게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합니다. 저도 목표가 있듯이 제 선생님들 목표 가지고 있는 목표 같이 손붙잡고 같이 한 발 한 발 좀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진짜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저희 선생님들과 마스크 벗고 하하오 웃으면서 트레이닝하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헬스장 사장님들 모두 힘내서! 코로나19 속에 맞이하는 두 번째 봄. 자신만의 경쟁력과 전문성으로 최선을 다하는 체육시설 사장님들. 우리의 진짜 봄을 기다립니다.